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성인 남녀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 1위는?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가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0위 두산 위브 18.3%, 9위 SK 뷰 20.3%. 여기는 저희 막내 이모가 살고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외정부에서. 좋던가요? 좋다고 하더라고요. 8위 더샵 27.1%, 7위 아이파크 37.7%, 6위 힐스테이트 38.7%, 5위 롯데캐슬 40.9%. 제 여동생이 네. 거기 살고 있습니다. 좋아요?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. 캐슬이더라고요. 아, 네. 4위 푸르지오 44.0%. 푸르지오 네. 이거 하려고 했죠? 아니요. 아니에요? 푸르지오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. 많이 있죠. 네. 3위 이 편한 세상 45.4%. 그 로고송이 있잖아요. 이 편한 세상. 로고송이 아니구나. 아, 그래요? 이렇게 하잖아요. 멜로디처럼. 이 편한 세상도 그러니까 많이 본 것 같아요. 동네 가면은 네. 어딜 가나 있는 네, 것 같아요. 네네네. 2위 레미안 48.9%. 1위 자이 52.1%. 저는 집에 내려갈 때마다 저기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는데 네네네. 지나갈 때마다 반포자이가 보여요. 알죠. 반포자이.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멋지죠. 열심히 통봅시다. 지금까지 성인 남녀가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들을 알아봤는데 저도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자이를 할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저는 그냥 자이가 굉장히 이 중에서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약간 신식으로 보이고 괜히 저한테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도 1위를 자이로 할 것 같아요. 저는 아파트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있죠. 주택에서만 살아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아파트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. 그쵸, 생활이 다르죠. 주택이랑은 그렇죠. 층간소음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흥미있는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